자, 이 씬들을 이제 하실 건데,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배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겁나시나요? 재밌으실 것 같으나요? 자, 재밌을 것 같다. 손 들어 보시고. 겁난다. 손 들어 주시고. 아, 담담하다. 손 들어 주시고. 담담하다. 그냥 순리에 그냥 따라가시겠다. 네. 개인적으로 되게 그냥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즐거운 게 저는 제가 뭐 연극을 이제 저도 이제 가끔씩 1학년 강의를 이제 맡을 때가 있고 저도 이제 학교 강의를 하고 있는데 1학년 수업할 때 제가 첫 번째로 얘기를 한건 즐겨라요. 우리 장르가 우리 어쨌든 예술 장르에서 시켜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시켜서 해야 될 상황이 됐지만 이왕 이렇게 온거 조금 더 재밌게 하는 게 저는 가장 1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재밌게 또 각자 팀에서 어떻게 재밌게 이걸 풀어나갈 수 있을까가 첫 번째가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 미션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거의 세 가지 미션이 되겠죠? 첫 번째로 이 소설을, 그러니까 소설, 그러니까 이 책을, 어쨌든 책의 장르를 시곡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대사가 될수 있고, 시곡적으로. 이게 첫 번째 미션을 빨리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이거를 누군가 연출하셔야 된다는 거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움직임.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여러분들 이제 대사를 읽겠죠? 근데 이걸 몸으로 움직이면서 액팅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빠른 시일 안에. 세 번째, 가장 큰일이죠. 연기를 하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연기를 하셔야 되는 이제 가장 큰, 네, 얼굴 빨개지시고, 네, 누군가 대사를 버벅거리시겠지만 어쨌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사태를. 네. 목요일, 지금 시간이 얼마 없죠? 지금 오늘이 월요일, 목요일 날 발표신가요? 목요일이죠. 네. 3일 남았죠? 월, 화. 3박 4일 남았네요. 네. 1번,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제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많은 게 바뀌어지진 않아요, 사실은.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들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많이 연극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제시해 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제가 뭐 수업을 하다가 뭐 하면 그냥 생각난 대로 질문을 하세요. 지금 저도 수업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저도 마음이 급해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제가 이 어린 양들을 어떻게 그 길로 안내할 수 있을까? 좀 마음이 급한데 생각나신 대로 필기하셨다가 저한테 이따 끝나고 바로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바로 조금 이제 이 들어가는데 자, 이 책의 텍스트를 이제 희곡으로 바꾼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우리가 이제 책이잖아요. 자, 이게 희곡이라면, 막과 장이 있겠죠? 1막, 뭐, 1장. 글씨는 아크릴입니다. 자, 1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써줘야 될게 무엇이냐면요. 장소예요. 여긴 장소가 어딜까요? 지금 장소가 지금 책에는 아직 나와 있지 않죠? 교수님 연구실. 연구실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텍스트에는 딱 써놔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면, 씬을 딱 봤을 때 이게, 아, 이거 우리가 어디다. 시국에서는 이 장소가 어딘가에 대해서 배우도 알고 있어야 되고, 연출자도 알고 있어야 되고, 무대 디자이너, 음악, 모두가 이 공간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책은 이렇게 만들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게 연구실이라고 하면, 이걸 세트를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땐 어떤 연구실이다. 그리고 연구실을 스케치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연구실. 이 연구실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만큼만 봐서 뭐가? 자, 책상이 있을 거고요. 의자가 있겠고. 의자가 몇 개가 있을까요? 3개. 2개에 계신 분은 성 교수님과 미주 씨만 앉을 자리가 있는 거고,
네, 세 개면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세 개보단 네 개는 되지 않을까요? 네, 하여튼 뭐 세 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컴퓨터. 책장, 화분, 탁상시계, 디테일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프린터, 아, 상장, 네. 자, 상장은 되게 중요한 텍스트예요. 이 교수님이 되게 상을 받으셨나, 상 못 받으셨나, 그런 것도 표현할 수 있겠죠? 네. 또 뭐가 있겠죠? 가족사진. 교수님들, 여러분들 가셨던 교수님 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조교. 조교. 네. 네. 인물이 되겠죠? 인물. 네? 교수님, 교수님, 네, 교수님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계시겠죠. 네. 저는 분명히 사물이라고 했는데 조교님과 교수님을 사물로 명칭하셨어요. 네. 명패. 네? 창문.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전화기. 뭐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얘기했을 때는 뭐 책상, 큰 이거를 우리가 대도구라는 게 있고 소도구라는 게 있어요. 큰 세트를 대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큰 책상, 그냥 봐도 크죠? 의자 세 개, 또 덩어리가 있죠? 책장. 그죠? 또 대도구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창문. 굉장히 이건 대도구라고 보기에는 이건 세트죠, 거의. 세트라고 말하긴 해요, 사실은. 이건 큰, 아주 큰 거니까. 건물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세트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컴퓨터. 컴퓨터가 아주 크면은 대도구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소도구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냥 아주 쉽게 그냥 구분을 한다면 그 외에는 거의 프린터나 상장, 가족사진, 명패, 창문, 전화기, 탁상시계, 컴퓨터까지는 거의 소도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걸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있군요. 무대 디자인은 뭔가 할 건 책상과 의자, 창문과 무대 디자이너들이 맞죠. 그리고 이 나머지들은 소품 디자이너가 맡기도 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창문까지만 세트 디자이너가 맡고 대도구까지 도구까지는 소품 디자이너가 맡기도 해요. 이건 이제 그 디자이너 성격에 따라 틀린 상황이 되겠죠. 희곡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열고도 하지만 이런 소품 하나하나가 되게 그 주인공의 캐릭터를 나타나기도 해요. 가족사진이 집 방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족사진이 있다는 건 굉장히 가족적인 그 주인공 캐릭터를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소도구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써놓는 거는 어떤 단순하게 그 무대를 그려주기도 하지만 주인공의 캐릭터를 대변해주기도 해요. 특히 가족사진과 상장. 상장이 무슨 상장이 어떤 상장이냐에 따라 틀리겠죠? 네. 자, 이게 우리의 지문입니다. 뭐뭐뭐뭐가 뭐뭐가 되어 있다. 한 가지 더 쓴다면은 뭐 여기 조교님은 뭐 테이블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다. 그러면 지문이 되겠죠? 네, 그분은 안에 계시는 거니까. 교수님은 어디 어디에 앉아 있다 정도만 쓰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대사가 이제 첫 번째 대사가 시작을 하겠죠? 아, 장민주형 어서 와요. 자, 어서 와요 전에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문 열고 들어오는, 네, 문 열고 들어오는 액팅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지문 전에 그렇게 됐죠. 지문 전에 미주가 문을 톡톡 두드리면서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안으로 들어온다. 그때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부터 신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사, 성 교수님, 어서 와요가 첫 대사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무대를 그려주는 게 첫 번째 지문, 상황을 보여주는 게 두 번째 지문. 그러니까 지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상황을 그려주기도 하고 어떤 그러니까 무대를 무대의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고 액팅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지문이겠죠. 첫 번째. 자, 장미주향 어서 와요. 우리가 지문상에서는 성교수가 웃으며 미주를 맞이했다가 되겠죠. 책에서는. 우리의 공연 대본상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어디다 쓸까요? 휘경 씨가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네. 웃으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은 그러니까 책에서는 웃으며라는 표현이 조금 아 웃으며라고 느끼는데 연극에서 웃으며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하하하 어서 와요. 이렇게 되겠죠. 느낌이. 만약 우리가 지문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미소 지으며가 더 맞겠죠. 좀 미소를 지으며 어서 와요. 뭐 이런 톤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쓸데없이 하하하 막 애가 들어왔는데 미주가 들어왔는데 왜 웃을까는 모르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소 지으면 그러니까 이러면서 용어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적 용어와 연극적 용어가 달라지는 거죠. 미주는 성 교수가 권해진 자리에 앉았다. 네. 편하게 앉아요. 그 다음에 뭐 편하게까지는 아니고요. 어서 와요. 뭐 편하게 앉아요. 그러면 미주 의자에 앉는다.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간략하게 지문은 되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간략하게만 뭐.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한다면 앉는 것은 여러 가지 자리가 있겠죠. 맞은편에 앉는다, 옆자리에 앉는다, 사이드에 앉는다. 네, 이런 식의 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맞은편에 앉는다. 그 정도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우리가 사실은 글로 봤을 때는 되게 쉽게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소리로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소리가 최대한 잘 들릴 수 있게. 우리가 김밥이 있으면은 김밥을 이만큼 큰 게 있으면 안 자르고 입에 막 쳐넣지 않죠. 우리가 김밥을 제일 잘 먹으려면 잘 잘라주셔야 되죠. 네. 잘 잘라서 먹기 좋게. 대사도 똑같아요. 긴 대사일수록 우리가 얼만큼 잘라주고 한입 드세요. 한입 드세요. 한입 드세요. 한입 드세요. 이렇게 대사를 잘 잘라주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극에서는 이런 것들이 귀로 히어링이 잘 안 되면은 쉽지 않아요. 장미와 찔레, 아이웰에서 펴냈습니다. 서울대 경영대 조동성 교수와 아이웰 콘텐츠 김성민 대표가 쓴 자기 개발서입니다. 한국 경영학계의 거장과 그의 제자가 1년 동안 토론하며 함께 써내려간 소설형 자기 개발서로 신세대들이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국현, 윤석금, 박기석 등의 유명 인사들이 감수를 맡았습니다.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은 본질은 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인데 다만 우리 김성민 대표가 그 현대 젊은이니까 그 현대의 그 젊은이답게 그 표현이를 본다. 또 그 여기 등장인물의 성격을 굉장히 그 선명하게 아주 밝게 적극적인 인물로 그런 묘사한 점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을 현장으로 다루다 보니까 제가 기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때마침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특강 강사로 이 세 분을 순차적으로 모셔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자기의 젊었을 때 이야기, 또 자기가 회사 다닐 때 있었던 이야기, 경영을 해온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 얘기들이 이제 스토리 구상을 하고 있던 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교수님한테 이러이러한 걸 참고해서 썼습니다 하니까 그럼 당연히 그분들에게 또 한번 감수를 받아보자 해서 교수님께서 그때 메일 요청하고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감수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청년 실업 대란을 뚫고 어렵게 중소기업에 취직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회사 생활은 너무 힘들고 잘 나가는 대기업 친구들을 보며 열등감만 늘어납니다.
충동적으로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고 대학 시절 은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는 눈앞의 모습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이 인생을 너무 짧게 보면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또 그 하나하나 그 기회가 가져오는 그 가능성 이런 게 잘 안 보이죠. 저는 지난 한 30년간을 이 우리 사회에서 같이 호흡하다 보니까 좀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생겼고 그런 것을 이 젊은 사람들에게 제시도 좀 해주고 또 나눔으로써 이 젊은 사람들이 좀 긴 호흡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현재 그 취업에서의 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책을 냈습니다. 어느 한철 크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장미꽃과 늦은 봄부터 가을까지 꾸준히 작은 망울을 터뜨리는 찔레꽃에 대한 은사의 이야기를 통해 주인공은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오랜 대학 친구와의 만남, 특강의 청강 등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그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폭이 또 그 길의 갈래가 훨씬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이건 계속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학생들한테는 더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죠. 옛날에 한 길밖에 없다면 뭐 고민도 덜하고 뭐 그냥 한 길로 갔을 텐데 요새는 워낙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하는 그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죠. 수업 시간에 해주시는 말씀, 저희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면담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아 그러면 이런 좋은 얘기들을 우리 학교 학생들만 듣는 건 안타까우니까 외부 학생들 또 외부 기업인들도 볼 수 있게 책으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자연히 출판사에 대한 창업의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 너무 좋은데 우리만 듣지 말고 다른 직장인들이나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서 모든 젊은이들이 좀 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런 책을 만들게 하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책은 눈앞의 성공에만 급급하여 인생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바꾸는 두 가지 갈림길에 관해 조언하는 자기개발 소설입니다. 일찍 성과를 내면서 평탄하게 사는 찔레꽃, 오랜 인내 끝에 화려한 비약을 하는 장미꽃을 인생에 비유하며 긴 안목으로 인생을 살게 하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라를 구별해서 나는 한국인이고 너는 미국인이고 또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따라서 우리는 너와 다르다.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뭐 아프리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에서든지 젊은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이 똑같다고 봅니다. 그것은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 또 그거를 뒷받침하는 성실하고도 정직한 그 태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동안 보통 책이 보면 다 유명 저자의 얼굴을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실거나 아니면 제목을 막 멋지게 이렇게 휘갈겨 쓴 글씨체 정도의 디자인이 많은데 그런 차별화되지 않는 책 말고 정말 독특한 책을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새로운 디자이너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고정관념, 책은 이래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탈피해서 정말 새로운 책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렸고 그래서 낸시랭을 떠올렸습니다. 사회에서 정점에 이르러 화려한 성공을 구가하고 있는 저자와 감수자들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후배들에게 주는 충심어린 조언은 누구라도 귀 기울여 봄직합니다. 남과 다른 선택,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 이런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선택이 혹시 틀린 게 아닐까?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후회는 선택에 대해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또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걸 했다 잘못되는 게 아닐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우물쭈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 이후의 과정을 자기가 충실하게 밟아 나가면은 그게 또 자신만의 올바른 길로 가는 성공적인 길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죠. 너무 우직한 얘기 같고 뻔한 이야기처럼 느낄 수도 있으나 진심이 담겨있는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 번씩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 어떤 교수가 그런 걸 좋아하겠어?
그리고 명분도 좀 그렇지만 실력도 없을 가능성이 커. 학부 나오고 취업 못한 사람이 대학원 간다고 쉽게 취업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확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대학원에 공부하러 가겠다는 게 아니라 단지 사회에 던져진 것이 두려워서 그걸 잠시라도 늦춰보겠다고 피난처 대학원 선택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야. 이분 연기를 하시겠다는 의욕이 있어. 의욕이, 왜냐면은 읽으시면서 정면을 보세요, 저를. 왜 전달하겠다는 의지가, 그리고 또 앉아있을 때 자세가 캐릭터를 확실히 잡으셨어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읽으시는데 확실히 뒤에 딱 꾸부정하게 앉아서, 왜냐면 소리가 그럼 달라져요. 액팅이고 의지가 있는 거지. 그리고 확실히 연기를 하시겠다는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표지가 잘하실 것 같으세요. 네. 확실히 요즘 사람들은 이직을 많이 하지. 예, 저희 회사만 해도 오늘도 한 명이 이직을 했고 사람들이 상당히 자주 오는 게 편이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리딩만 봤을 때는 광자 씨가 더 나이가 더 많아 보이세요. 광자 씨가 교수님 같고 학생 같으세요. 왜냐면 이랬을 때는 교수님에 대한 태도가 좀 있으셔야 되는, 깍듯한 느낌이 있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위에 계세요. 이게 네, 저희 회사에서 오늘 더 위에 계시는, 네, 이게 캐릭터라는 거예요. 자, 개인의 캐릭터라기. 왜냐면 교수님에 대한 깍듯한 느낌이 있으면 대사 톤도 그런 톤들이 나오셔야 되겠죠. 능력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직이 많아졌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큰 기업들도 이직이 꽤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도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지는 몇 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결과를 몰라. 안 옮기고 쭉 있는 사람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좀 나중에 누가 더 잘 될지 두고 봐야지. 그런데 미국에는 이런 현상이 예전부터 나타났거든.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조사한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 역시 이게 대사가 좀 길죠. 이런 것들로 해서 딱 또 루즈해지잖아요. 우리가 그냥 듣고만 있어도 계속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는 되게 재밌는데 한순간 대사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시선이 가다 보면 그럼 영적으로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랬을 때 너무, 물론 중요한 대사에서는 그렇게 모노로그를 잡을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30분 시즌 할 때도 그런 걸 조금 조절을 해주실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한번 이어가 볼게요. 높아지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것은 40대가 되면서부터는 안 옮기고 한 곳에 있던 사람이 연봉이 쭉 올라가. 그래서 옮겨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 완전히 역전이 되더라고. 그래요? 갑자기 연봉이 역전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아무래도 여기가 좀 여러분들이 읽을 때 좀 더 재미있으실 것 같으세요. 자, 한번 한 페이지만 읽고 여기가 어딘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를 톡 찍으면서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유, 아니야. 괜히 너한테 말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하는데. 돼지가 후회스럽다는 목소리로 말했다. 에이, 너구야. 그 사람 괜찮다며. 내 그래, 니가 칭찬했었잖아. 그리고 그날이 엔다카고 팀장님이 진짜 눈물인 거지. 수진과 지은이 계속 미주를 몰아붙이자 미주의 얼굴이 조금 붉어지는 거 있다. 아, 몰라. 나 들어와서 일할래. 미주는 휙 돌아서서 회사로 들어갔다. 다칩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미주 화이팅! 등뒤로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웃어주셔야죠. 질문이 정확히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책으로 봤을 때는 누가 어떤 대사인지 잘 모르겠죠. 네, 그 뒤에 질문을 봐야지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자, 다 다르죠. 자, 우리 한번 투표를 해볼게요. 자, 카페다. 옥상. 네, 옥상 나왔습니다. 옥상. 네, 옥상. 또 어디 나오죠? 어딜까요? 회사의 휴게실. 자판기 앞. 화장실.
어딜까요? 빈내시지? 오. 비상구. 여자분들끼리 비상구 모여서 뭐 할까요? 또 어디 있어요? 네, 네. 흡연실. 흡연실 나왔습니다. 흡연실. 네. 여러분들 본인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셔야죠. 왜 본인들과 다른 상상을 하세요? 이때부터 작품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본인화를 지키지 마세요. 본인화를. 네? 어디라고요? 제를 떨며. 아, 제를. 네, 이분 위험하세요. 네. 작품 하실 때 어떤 연기만 시키거나 다른 것만 시키세요. 네. 자, 근데 이거 정확히 지금 나오지가 않죠. 근데 얘네들이 누굴까? 진짜 친구일까? 직장 동료일까? 직장 동료. 네. 또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직장 동료인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점심 먹고 나와서 카페에서 외부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내부에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었을 때는 우리는 여기다 이제 정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가 소극장에 생각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화라면 다른 장르를 볼게요. 다음 부분이 앞 민주시다 무서운 사람 개발팀 직원들이 들어오는 그랬을 때는 직장 내부죠. 그랬을 때는 내부니까 그 전시는 차라리 외부에서 시작되는 게 그림적으로는 더 예쁘겠죠. 외부에서 뭐 카페나 어디에서 시작하는데 이랬을 때는 영화적 구조에서는 이렇게 더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연극적 장르에서는 공간성이 한계가 있죠. 우리가 여기다 우리가 지금 개발팀 안을 꾸몄는데 카페로 다시 꾸미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소를 픽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나간 개발팀 안.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르에 따라 공간성을 그렇게 묶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연극에서 뭐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12장이나 15장 정도는 잡죠. 최소한. 뭐 장이라는 게 장소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야기의 흐름도 있는데 장소를 일단 1차적으로 잡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땐 12공간 이상은 좀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것도 이거 대극장이나 중극장에 가야지 세트가 변화가 될 수 있겠지만 소극장에서는 이 안에서 어떻게 세트를 바꾸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세트가 우리가 소극장에 딱 결정이 났는데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최대한 공간을 겹치게 만들어주시는 게 희곡의 또 방법론이라는 거죠. 이야기를 밖에서 있는 이야기를 안에서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야기가 충실히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갑자기 공황이다. 희곡이 갑자기 첫 번째 신 공황에서 작별하는 연인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다음 신 코엑스 그 다음에 메가박스 그 다음에 집 우리 집 야밤에 다시 클럽. 영화에서는 가능하죠. 근데 공연에서는 다 안 된다는 거죠. 이 중에 선택을 해야죠. 우리가 정말로 보여줘 주로 많이 나오는 공간이 어딘가. 공연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공간이 어딘가에 의해서 그거를 중점 베이스로 놓고 다른 공간들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각 장면별을 만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30분 공연을 하겠지만 주요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를 그러면서 연구실과 회사 사무실을 어떻게 같이 쓸 수 있을까? 또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단순히 연기하는 것도 좋지만 세트를 조금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미삼아. 뭐 간략적으로 그냥 재밌게 만약 우리가 안에서 만약 이게 연구실이에요. 그냥 이게 연구실 우리가 연구실에 무슨 서재도 그냥 그림을 그려놨다. 이게 책장이에요. 책장이라고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세요? 네, 믿으시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아 이거 밀리지가 않나요 이거? 아 밀리지가 않구나. 뭐 이걸 빼면 이 뒤에는 뭐가 있다거나 그리고 암전을 만들어 놓고 책상을 하나 갖다 놓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서 공간을 계속 바꿔 나왔죠. 사무실 공간 내부라면 그런 것들이 조금 비슷한 마감재니까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 무슨 뭐 최근에 했던 뭐 카페인이나 그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카페에서는 여기에 바가 있고 뭐 여기 창문이 있고 그래서 이야기가 계속 바에서 전달되다가 이런 큰 문 네 개를 만들어 놓고 이게 무대라고 하면은 양쪽 사이드에서 문이 들어와요. 문으로 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외부 거리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꿔 놓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도 하고 조금 아이디어적인 측면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정표를 만들어 놨죠. 양쪽 위에다. 그래서 여기는 거리 일주일 후. 그래서 이걸 돌릴 때마다 그냥 약속적으로 여긴 거리예요. 일주일 후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적으로도 만들어놨어요. 그럼 사실은 연극이라는 거는 약속적인 측면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이 안에서 모든 공간성을 다 나타내겠어요. 그렇죠? 네. 공간성을 나타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연구실 한 군데에서만 이야기를 전달하더니 쉽지 않죠. 너무 똑같은 장면만 나오고 똑같은 만약에 똑같은 의자만 봐야 되고 똑같은 가족사진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그걸 만약 하나의 90분짜리 공연이면 그게 어려우니까 관객들과 약속을 하는 거죠. 책상 하나 갖다 놔도 이거는 믿어달라는 거죠. 어느 공간입니다. 어느 공간입니다. 어느 공간입니다. 이렇게 관객과 충분히 하면 관객도 어느 정도 약속을 한다는 거죠. 충분히 이만한 공간에서 어떻게 메가박스가 나올 걸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항신도 공항적인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사운드 이펙트로 공항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고 이런 식의 약속적인 측면을 사운드 이펙트나 조명이나 그런 간단한 대도구나 그런 걸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로서 공간성을 바꿔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우리가 새로운 장이죠. 뭐 한 7장이라고 생각할게요. 7장 우리 어디로 정할까요? 제가 정할까요? 빈 회의실을 정할게요. 네. 회의실. 네? 지금 몇 명이 계시죠, 이 안에? 세 명. 누구누구 계시죠? 미주, 지은, 수진. 이 빈 회의실에 뭐 앉아있다. 왜냐면 그래야지 이 씬에 누가 누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겠죠? 몇 명이 나오는지. 그래야지 그 배우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미주는 뭐, 의자에 걸터 앉아 있고 지은은 어떻게 앉아 있고 수진은 배고파서 빵을 먹고 있다. 혼자 뭐 각자의 캐릭터 잡고 계셔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첫 대사가 수진이 대사를 하시겠죠. 수진 대사 점점 무슨 할 얘기? 할 얘기는 지 만났을 때 하는 거지. 너와 또 따로 막 만나서 하니 내 생각엔 이거 데이트 신청이야. 틀림없어. 역시 이제 대사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었죠. 만나서 하냐 하니 되게 편하게 말하기 편하게. 맞아요.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자를 말하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어미 처리는 알아서 바꿔주세요. 네. 5분간 시간을 드릴게요. 5분간 시간을 드릴 터이니 자, 3명 에이스티 3명이 캐스팅을 해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네 어떻게 움직이실까 하는 움직임까지 한번 생각하고 대사 한번 외워보세요. 지금 시간을 드릴게요. 5분 동안. 네. 여러분들 대도구가 왜 되게 중요하냐면 배우들이 이게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의자가 이랬을 때 자 자
이랬을 때 컨셉을 좀 바꿔볼게. 만약에 찜질방이라 생각하시고, 네, 찜질방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앉으셔도 돼요. 찜질방 컨셉으로 갈게. 그러니까 이 공간이 어디 있냐에 따라 또 연기는 바뀌는 거니까. 자, 찜질방 컨셉으로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사람,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난 아니라니까. 내가 보기엔 제친 차이야. 힘없어. 생각도 그래. 아마 포스터를 가지고 와서. 아, 갈래. 안녕히 가, 화이팅. 조금 더 일상화되셨죠? 아주 편안한 공간이니까. 네. 이래서 대도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환경에 놓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 놓일수록 연기가 톤이 달라지고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 일단은 그러니까 배우들한테 그래서 목적성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어떤 공간이고 그래서 배우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요. 네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했다. 지금 찜질방이니까 마음껏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수건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편안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환경이니까 훨씬 더 쉽게 연기가 되는 거죠. 자기가 겪지 않았던 환경에서는 되게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씬을 잘 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짜실 때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신들이 가장 편한 환경들을 만들어 보세요. 굳이 이 환경을 똑같이 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야기를 최대한 잘 전달하는 건 1번이죠. 네. 근데 환경을 조금씩 드라마에 맞게 조금씩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가장 편한 건 뭐. 여자분들은 오히려 어디가 있을까요? 뭐 화장실, 그냥 네일 아트 받는 데서 네일 받으면서 그랬어. 그렇지 않아? 뭐 다 이렇게 이런 컨셉으로 연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오히려 되게 더 편해지겠죠. 자기가 뭔가 목적성을 갖고 있는데 막상 서서 하자 그러면 어떻게 서서 있지? 뭘 서서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남자들은 뭐 담배 피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자들은 음료수라면 뭔가 자판기가 있다면 조금 더 쉽겠죠? 자판기 뭐 야 한번 좀 마시면서 그러니까 씬을 뭔가 하나의 목적을 하나 더 두면은 이 아이가 훨씬 더 편해지고 뭔가 여러분들이 활동하기에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마음껏. 그러니까 이런 설정들이 되게 좋아져요. 연기하기 편해지고 그리고 각자 배우들도 내가 뭘 하고 있습니까? 찜질방에서도 누구는 시키는 먹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그 뭐 이렇게 안 돼 뭐죠? 수건 하고 있고 누구는 그냥 발 마사지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을 각자 개인의 컨셉을 갖고 있다면 그냥 그거 하면서 대사 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어떤 액팅이 나온다면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씬들을 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뭐 마지막으로 드린 건 최대한 즐기세요. 최대한 자기 씬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제일 찾아보세요. 그럼 훨씬 더 재미있는 연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